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서화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전지현 학예연구사입니다. 신구법 천문도는 조선의 전통적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영조대에 새로 만든 서양시 천문도인 황도 남북향 청성도를 함께 담은 것입니다. 조선에서만 제작된 독특한 천문도로 동서양의 천문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01년에 보물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양식의 천문도를 신구법 천문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에서 3폭에는 구법이라고 부르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는데요. 북극성을 가운데에 두고 북방부만의 별자리를 하나의 원 안에 그렸습니다. 4에서 7폭에는 신법이라고 부르는 황도 남북향 총성도가 있습니다. 4, 5폭의 황도 북성도와 6, 7폭의 황도 남성도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각각 황도를 기준으로 천구를 반으로 나눠 황도의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그린 것입니다. 마지막 8폭에는 1월 5성도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해,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그리고 옛 이름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도는 충남 천안군 목천면의 한 소장가가 8폭 병풍을 해체하던 중에 병풍 속에서 발견한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병풍 틀이 귀해서 틀 위에 그림이 손상되면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덧붙여서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보물 신구법 천문도도 다른 그림의 안쪽에 숨어있던 그림입니다.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왔을 때는 병풍 틀에서 분리한 8장의 낱장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리와 밥알이 그림 표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병풍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손상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문도가 박물관에 들어온 후에 손상이 심한 그림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2000년에 보존 처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병풍으로 만들지 않고 최소한의 수리만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납폭으로 된 천문도를 전시하는 과정에서 그림 가장자리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낱장 상태에서는 원래의 그림 분위기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서 병풍으로의 복원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풍 복원을 위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죠. 장황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장황이란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족자나 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꾸미는 형식, 형태, 기술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병풍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구법 천문도의 병풍 장황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총 9건의 신구법 천문도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채색 재료 성분 분석, 도상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했고요. 여기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보물본과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신구법 천문도를 분류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사 시기로 추정되는 케임브리지 대학 휘플 과학사 박물관 소장부는 후대에 개장된 병풍이어서 병풍 복원을 위한 큰 단서를 여기에선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병풍 틀 종이와 병풍을 꾸몄던 직물편이 병풍 복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풍 틀 종이에서는 원래의 병풍 크기와 구조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병풍을 꾸몄던 직물편에서는 장황 재료의 재질, 색상,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황에 필요한 부분은 2019년 이후에 조사한 다른 신구별 천문도를 참고해서 지금의 병풍 형태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장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처리와 병풍 복원을 진행했는데요. 결손부는 종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고색 처리한 대나무 종이를 적용했고요. 견솔부를 보강한 부분은 이질감이 없는 선에서 색맞춤을 했습니다. 병풍을 꾸몄던 직물편을 참고해서 병풍띠는 적갈색의 비단으로 염색하고 병풍 뒷면을 감싸는 직물인 병풍의는 쪽으로 물들인 폭이 좁은 삼베를 바느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림 아래를 꾸미는 하회장에 대한 정보는 유사 시기의 작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도상이 같은 국립중앙박물관 신구법 천문도 등을 참고해서 손비단으로 쪼겸색했습니다. 병풍띠 제작, 병풍 소틀의 그림 접착, 하회장 접착, 병풍띠 접착, 병풍 뒷면 외발 낙지 접착,
돌적의 옆면 접착, 그리고 병풍 다리 채색 등의 순서로 병풍 장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서화나 섬유, 목재 같은 유기물로 된 문화유산은 온수도와 빛에 민감해서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을 위해서 보존 환경이 잘 갖춰진 수장고에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소장품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이 복제품을 교육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황 복원이라는 작업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천문도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 걸려서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림 종이가 0.06mm의 아주 얇은 죽지여서 보강할 종이의 고색 전처리가 되게 까다로웠고요. 넓은 면적의 보강부만을 생마첨하는 과정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존처리 경력이 만 26년인데요. 제 보존처리 인생에서 손을 꼽을 정도의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본과 복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대형 병풍틀 16개를 여러 겹 붙이고 연결하고 하는 과정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보존처리를 다 마치고 나면 격한 뿌듯함 밀려옵니다. 민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오래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보존과학자들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유산의 보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